189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자 교육권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육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져서 아마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을 계속 청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교육권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도 중요해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혼인과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37조 1항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그래서 36조 1항, 헌법 10조, 헌법 37조 1항에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그래서 학교 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 진로에 대한 결정권, 그다음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자, 맞는 지문. 고졸 검정고시 또는 고위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 종래에는 검정고시를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한번 뭐 합격하거나 이러면 다시 볼수 없게. 왜냐면 내신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일찍 자퇴해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번 보게 해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거절 검증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은 뭐 내가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뭐 공부를 하겠다 막 이런 거. 한문 수업을 받음으로써 영어 교육을 뭐 많이 이렇게 받으면 뭐 이런 거 관련되지 이런 이건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예요? 이 사건 응시 제한은 청구인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하여 취득하여 할 평가 자료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상급 학교 진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기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의 학생이 검정고시 제도를 입시 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교육 붕괴를 막고자 하는 입법 목적으로서. 근데 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냐면 검정고시 제도의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아무런 경과 조치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면서 응시 자격을 단번에 영구히 박탈.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위공경의 유가족,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범죄를 정한 바예요. 우선적으로 전몰공경의 유가족은 맞는데 국가유공자 상위 군경, 요 사람들의 유가족은 아닌 거예요. 조문이 그래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그럼 이 개념을 보면 아세요? 자,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들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대상자로 규정된 사람들. 그래서 뭐 요즘은 광주 민주항쟁 고뭐그 자녀들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한 규정된 이들. 근데 상위 군경은 전투나 공무 집행 중에 다친 군인과 경찰관이고, 전몰 군경은 전투 또는 대공 작전에서 싸우다 죽은. 여기는,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나 상위 군경은 뭐냐면 이렇게 죽었거나 여기 이제 다친, 죽지는 않은 사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상위 군경으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죽을 수는 있는데, 그럼 유공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전몰 군경은 전투 대공작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죽었기 때문에 바로 유공자가 생기는 경우죠. 이것들은 그 당시에 유공자가 바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 그래서 전몰 군경의 그러니까 유가족은 전몰 군경의 유가족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 상위 군경, 전몰 군경의 유가족이지 국가 유가족이나 상위 군경의 유가족은 아니에요. 32조 6항은 국가유공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 그냥 법률 그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바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 단행권 기회에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몰공경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요게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그래서 노동법에 보면, 금품청산, 뭐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은
그 발생한 날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외국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 자, 일할 자리에 관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인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방지하는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직업, 특히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이 사건 출기,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 지급 시에 관한 것은 근로 조건의 문제. 환경. 그래서 외국인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 고용노동부 고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개인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유 영역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이 있잖아. 사회적 연관 관계에 놓여 있는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사항에 해당돼서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자 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인사, 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등의 노동적 감지, 노동적 금지, 당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지는? 통상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재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소속 하위 직급자들을 지명령하여 분장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 수행 현실. 그다음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 감독권 행사자 등은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입장이 있거나 그 업무 공공성 큰점 등을 고려해서 이 공무원들을 노동조합 가입 때는 제외한 것이에요.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감독 관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은행이나 어떤 회사에서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에요? 경찰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일반 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 근로상권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청원경찰에 대해 직접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 안전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청원경찰 근로상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근로상권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단결권에는 그것도 중요하죠. 단결할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 다음에 가입을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 그러니까 요런 걸 뭐라고 그래요? 소극적 단결권이라 그래요. 용어를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만 소극적 단결권은 단결권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단결권으로서 부과되지는 않지만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게 해요.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 자, 그래서 근로자는 근로자권 행사 자주적 단결권 단체행동을 가진다고 규정해서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않으면 소극적 단결권 포함되지 않지만 어디서? 헌법 10조의 행복조항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21조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는 돼요. 교육 공무원인 자 공무원인 대학교하고 사립 국립대학의 대학교는 공무원인 그러면 사립대학의 대학교는 공무원이 아닌 게 그걸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서 배제한 것이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해서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되었다?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 헌법 33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어요. 헌법 33조 2항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원래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에서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되는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단결권, 단체에서 단체행동권을 가지도록. 그 입법 형성의 영역으로 갔어요. 왜? 공무원이. 그냥 사립대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들은 그냥 노동상권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 원칙으로 심사하면 되는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노동상권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입법 형성권의 영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원에는 교육고 공무원인 교원과 서울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뭐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원이 모두 포함돼. 이 사건은 대학 교원을 교육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과 교육 공무원이 대학 교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기로 하되,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상권을 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바로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은 요 33조 2항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라는 이기 때문에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그래서 저기는 과잉금지 원칙 여부, 여기는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하는지 여부를 나누어서 심사하기로 한다고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원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 교원으로 한정으로써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근로기본권이 핵심적인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법률 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로 심사했죠. 자, 그 다음에 요 다른 문제예요. 대학의 교원은 헌법과 법률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정당 가입하는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초중등 교원과 달리 법률에서 단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심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과잉금지 원칙 여부, 공무원이 아닌 자, 그다음에 공무원은 그 입법 형성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는데, 자, 평등권 침해 여부만. 그래서, 자,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인정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다. 과잉금지 위배로 판, 그다음에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보더라도 교우 공무원의 근로상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합리성을 성실한 것으로서 입법 형성권을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33조 2항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관한 재청 이유는 초중등 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의 단결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성에 관한 주장으로서 단결권 침해 위헌성에 대한 주장과 실제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로 평등원칙 위배는 판단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그냥 해두시면 돼요. 시험에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해요, 그 문제.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아까 공무원, 입법 형성권,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아니라 벗어났다고 했죠? 입법은 벗어난 헌법 위반. 자, 헌법이 환경권에 대해 국가의 보호물을 인정한 것은 환경 피해가 생명 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환경권 침해의 환경권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도 궁극적으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침해로 귀결된다고 봤어요. 자, 헌법 재판소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번 아주 중요해요. 자, 최근 대법원 판례인데 헌법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춰야 하고 사회적 신분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 신고에서부터 시작.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권리를 가진다. 아주 중요해.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아동의 출생된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결정. 이게 스죠, 스. 가사소송이어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게 완전 판결문이 결정되지 않았고 이제 그 이렇게 요런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사건 개요를 보면, 자, 신청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국적 여성과 사실혼 관계 있어요. 근데
사건 본인 이제 그 18년 9월 8일에 출생인데 신청인과 대한민국 아빠 사건 본인의 모는 사건 본인의 출생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모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여권 갱신을 불허되었고 이제 중국 국적의 여자이긴 해요. 근데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뭐 이렇게 도망가서 이제 일본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중국 여권이 아닌 일본 정부가 발행한 여행 증명서를 이용해 대한민국에 출입하여서 이제 사실혼관계를 맺고 있는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등록이 애가 태어났는데 거부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어떤 여자분들이 많고 결혼을 했다가 그 여자분들이 이제 뭐 사실혼관계 상태에서 이렇게 하거나 그래서 이제 미혼부가 많은 미혼부 말고 미혼부가 많은 경우에 사랑이법이 이제 2항에서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사랑이 부의 등록 기준지 또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을 확인받아 출생신고를 할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모의 성명 등록 기준지 주민번호를 알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관련 서류를 이제 중국에서부터 어떤 서류 등을 이렇게 막 떼어서 이렇게 그 엄마의 필요한 서류를 이렇게 하려고 제출하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일본 난민으로 인정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근데 모의 성명 등록 기준이 알수 있는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럼 이게 출생신고 거부되면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에도 갈수 없고 학교도 이런 거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아동의 출생된 최초로 있는 출생 당시 붙던 뭐가 대한민국 국민이냐 출생아 일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냐 속인주의 아버지는 엄마가 한국이면 국적법에서 대한민국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 국적을 취득함에도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시간도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 침해. 그래서 중요한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된 걸 가지고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이런 거는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무슨 이걸 어떤 서류가 띄어야 되는데 그 법률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 받아주면 안 돼. 출생 등록된 걸 최초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너무나 중요한 판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정이 질병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하고 적절하고 효율적 입법, 행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매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이거 참. 추상적인.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에 필요한 효율적 입법, 행정, 조치를 취하고 그 치매를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인 의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무. 그럼 이게 어떻게 가요? 보험 심사 기준에서 같은 판례요. 국가가 국민 생명 신체 안전에 보험을 다인지 여부를 헌법적으로 심사할 때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